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오스트리아 방문 당시 발언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의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바로 북한에다가 백신을 지원해주겠다라고 말한 거였죠. 물론 문 대통령이 북한에 백신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한 게 처음은 아닙니다. 2020년 9월에는 북한의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 참여를 제안했고, 12월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코로나19 치료제와 진단키트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한국 국민들은 당연히 문 정부를 비판했는데, 아니 한국 접종률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북한에 백신을 나눠준다고? 이런 반응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죠. 게다가 최근에는 청해부대 집단 감염으로 이 문제가 더욱이 불거졌는데, 아니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한테도 백신 안 보내주면서 북한한테 보내준다고? 이런 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렇게 이번엔 백신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전부터 꾸준히 북한에다가 물적 그리고 현금 지원을 해오던 한국인데요. 그럼 한국은 언제부터 그리고 왜 북한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의 읽을 비밀, 남북 평화를 위한 대북 지원, 우리나라가 북한에 갖다 바친 돈은 얼마일까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80년대 후반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 경제난을 겪게 됩니다. 뭐 독재도 해야 되고 군대도 운영해야 되고 하니까 국민들한테 쓸 돈이 없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 계속 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커지고 있던 북한이었는데, 이 상황은 1990년대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러던 와중에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했는데, 바로 소련의 해체, 소련에게서 싼값에 사왔던 석유 등을 사올 수 없게 돼버린 거지. 결국 북한은 1995년 8월 지지를 치는데, 저 유엔님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유엔의 긴급 구호를 요청했던 거죠. 그렇게 유엔, 미국 등 북한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한국 역시 북한에다가 뭐 쌀, 담요 등을 보내게 되죠. 이때가 우리나라의 첫 대북 지원이었는데, 즉 우리나라의 대북 지원 시작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김영삼 정부 때 얼만큼의 돈을 북한에다가 가져다 줬을까요?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때 대북 송금액이 9억 3,619만 달러, 대북 지원금이 2억 8,408만 달러로 총 12억 2,027만 달러를 북한에다가 줬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로 하면 1조 4,200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뭐 물론 이 대북 송금액이랑 대북 지원금이랑 다 현금은 아니고 뭐 쌀, 옥수수 등 식량이나 물품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북한에다가 너무 많은 돈을 쓴 거 아니야? 그게 이때 왜 많은 돈을 썼던 거냐면, 당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한국, 미국, 일본 등이 북한에다가 경수로를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너네 핵 만들지 마 하고 지원을 해줬던 거지. 그런데 이 사업에서 한국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해 1조가 넘는 돈을 북한에 쓰게 된 거였죠. 근데 북한이 비핵화 하겠다는 거 그거 다 구라했잖아. 그럼 이후로는 돈을 별로 안 썼나? 아니요,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면서 대북 지원의 금액이 전보다 더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북 송금액이 17억 455달러, 대북 지원금이 7억 6,610만 달러로 총 24억 7,065만 달러를 지원해줬죠. 하나로 약 2조 8,80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김영삼 정부 때의 무려 2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아니 뭔데 이렇게 돈을 많이 퍼다 줘. 이때 왜 북한에다가 돈을 많이 퍼줬냐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 정책이라는 대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북한에 대한 뭐 제재, 압박 이런 걸 하지 말고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어? 대북 지원도 팍팍 해주고 하면서 남북 간의 화해도 하고 교류량 협력도 하자, 뭐 이런 정책이었죠. 그래서 1998년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결국 2000년 6월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로는 이산 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등 북한과의 교류가 많이 진행되었죠.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행보 덕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남북 정상회담은 현재까지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불법 대북 송금.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현대그룹에서 북한에다가 4억 5천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싶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현대가 4억 5천만 달러를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북에 지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그래도 문제는 이 4억 5천만 달러에 남북 정상회담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금 1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북한에다가 돈을 줬다 뭐 이런 소리지. 게다가 이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산업은행에다가 외압을 행사하기도 했는데, 저 북한에다가 돈 보내게 현대한테 돈 좀 빌려줘. 네? 저희가 왜? 진짜 안 빌려주려고? 감당 가능하겠어? 아 당연히 빌려드려야죠. 이런 식으로 정부가 산업은행에 외압을 행사해서 그 돈을 북한에다가 보냈다는 거였죠. 아니 뭐 그래 알겠어, 근데 이렇게 돈 퍼줘서 모든 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아까 금강산 관광도 가고 했다고 알려드렸는데, 이것들과 같이 얻은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도발. 아이씨.
돈까지 퍼다 줬는데 이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았죠. 북한의 무력 도발과 핵, 미사일 개발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999년에는 제1연평해전, 2002년에는 제2연평해전 등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노무현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돈을 퍼줘도 도발을 하는데 돈을 왜 퍼다 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이어받아 북한에 더더 많은 금액의 돈을 갖다 줬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의 사업을 계속 진행했고 개성관광 등 새로운 사업도 추가했습니다. 그럼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갖다 준 돈이 얼마냐? 대북 송금액이 22억 938만 달러, 대북 지원금이 21억 4694만 달러, 총 43억 5632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하면은 이게 5조 800억 원인데 이게 또 전 정부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돈을 썼던 거지. 아니 이 돈이면 국밥이 무려 6억 3500만 그릇인데 치킨으로 따져도 BBQ 황금 올리브를 2억 8200만 번 시켜 먹을 수 있는 금액이죠. 알겠어. 그래 이 정도 퍼다 줬으면 미사일, 핵 이런 거 실험은 멈췄어야 되잖아. 멈췄어? 그래도 북한이 양심은 있었는지 도발을 멈추기는 개뿔. 당연히 도발과 핵 실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노무현 정부 때 역대급의 대북 지원을 하고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대북 지원은 답이 없다고 생각한 이명박 대통령은 과감히 북한에다가 한마디 합니다. 북측에 줄 수 있는 건 옥수수 만두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정부는 북한 지원액을 확 줄이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대북 송금액이 16억 7,942만 달러, 대북 지원금이 2억 9,703만 달러로 총 19억 7,645만 달러를 썼죠. 하나로 따지면 약 2조 3천억인데 아니 뭐야 그래도 많이 퍼다 줬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위에 대북 송금액과 대북 지원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 때 사용한 금액은 대부분 대북 송금액이 차지하는데요. 대북 송금액이 뭐냐면 뭐 금강산 관광 갈 때 드는 비용, 뭐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 임금 등등 이런 데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사업 비용을 냈던 거지.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대북 지원금을 보면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 대략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죠. 뭐 알겠어. 그럼 이렇게 대북 지원을 확 줄였는데 뭐 북한에서 난리 안 났어? 당연히 난리가 났는데 원래 주던 밥 안 주면 개든 돼지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북쪽 돼지도 쌩 난리를 떨기 시작합니다. 방송에서도 공개적으로 남한을 비하했는데 이명박 역적 패당을 모두 불바다에 쳐넣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진짜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도발을 계획하기 시작했는데요.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났고 11월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던 그때 진짜 참군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김관진 국방부 장관. 그는 취임 첫날에 바로 연평도를 방문하는데요. 그리고는 희대의 명언을 하나 남기죠. 쏠까요 말까요 하지 말고 자동으로 응징하라. 언제까지? 적이 굴복할 때까지. 이렇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북한에서는 김관진놈이라는 사격 표지판을 만들어 사격 훈련을 하기도 하고 김관진 얼굴을 붙인 인형을 군견이 물게 하고 등등 합니다. 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가서도 국방부 장관으로 계속 남아있었는데요.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DMZ 목함 지뢰 사건. 이전 영상들에서도 설명드렸듯 북한의 도발로 우리 군 부사관 두 명이 중상을 입었던 사건인데요. 이후 북한은 한국에 사격까지 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죠. 우리 군도 지면 안 된다 라는 생각에 사격으로 대응했는데 실제로 당시에는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엄청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마저 파주로 향하는 모습이 찍혔는데 아니 원래 남조선 같지 않게 왜 무력 대응을 하네? 이러다 우리 모두 되는 거 아니네 하면서 바로 꼬리를 내리게 되죠. 결국 북한은 먼저 통지문을 보내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잘해줬을 때가 아니라 강경하게 나갔을 때 북한이 꼬리를 내리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럼 이명박 정부 때야 마찬가지로 북한에 강경 대응한 박근혜 정부 때는 얼만큼의 돈을 썼을까요? 대북 송금액 2억 5,494만 달러, 대북 지원금이 8,233만 달러로 총 3억 3,727만 달러를 썼습니다. 한화 약 4천억 원을 대북 지원에 사용했던 거죠. 이전과 비교해보면 진짜 적은 돈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후에는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면서 김대중, 노무현 때와 마찬가지로 친화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준 돈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는 대략 북한에다가 3,400억 원 정도를 지출했다고 하죠. 그런데도 북한은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시키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북한이 뭐 돈 받고 지랄하는 건 알겠는데 그 북한 주민들은 불쌍한 사람들 아니야 도와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 대북 지원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대북 지원금이 핵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대북 지원금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요. 북한에 대한 식량과 에너지 지원 등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도왔습니다. 모두 정권의 자금줄로 흘러들어가 핵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사용됐을 뿐이었죠. 이런 식으로 북한에 준 돈이 핵무기를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한국 내에서도 대북 지원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북 지원은 북한의 지도부를 돕고 있다. 더 나아가서 핵무기 개발의 토대가 되었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전 사건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돈을 많이 줬을 때도 도발을 했던 북한, 오히려 강경하게 나갔을 때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 북측에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주는 게 맞는 걸까요? 자, 그럼 하루빨리 북한이 안 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진실만을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